네, 안녕하십니까. 알팀입니다. 네, 조금 전 끝난 토트넘과 리버풀 간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경기, 정말 재밌는 경기가 열렸네요. 네, 코로나 여파로 양팀 모두 정상적인 베스트11은 나오지 못했지만 경기는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되었고 결국 2-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. 네, 토트넘은 이제 5백을 기본으로 5-3-2를 쓰면서 이제 수비를 강화하고 네, 역습시 이제 빠른 공격을 시도하면서 네, 굉장히 또 상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네, 손흥민은 이제 해리케인 선수와 투톱을 이루면서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. 네, 리버풀은 네,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았었죠. 반다이크라든지 아니면 조던 핸더슨, 뭐 파비뉴 이런 선수들이 뭐 코로나 여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뭐 질병 이런 이유로 네,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 이를 대신해서 이제 19세 2002년생 모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장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선제골은 이제 토트넘 몫이었죠. 전반 13분 은도밀레 선수의 침투 패스를 받은 케인의 득점포가 터졌는데요. 리버풀이 이제 역습을 나가려던 거를 윙크스가 네, 태클로 굉장히 또 보기 좋게 끊어낸 게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케인 선수는 이날 득점포로 리그 2호 골을 터뜨렸고요. 네, 이 골을 계기로 좀 더 이제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전반 35분 디오고 조타 선수에게 동점골을 내준 토트넘인데, 네, 그리고 또 이제 후반 들어서 토트넘은 리버풀에게 또 역전까지 허용을 합니다. 네, 후반 24분이죠.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의 크로스를 로버트슨 선수가 헤더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2-1 네, 역전에 성공한 네, 리버풀인데요. 하지만 토트넘엔 손흥민이 있었습니다. 경기 내내 이제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었던 손흥민인데 후반 29분 또 한 번의 이제 뒷공간을 파고들었고 이를 또 해리 윙크스가 절묘하게 적재적소에 또 찔려줬고요. 네, 또 알리송 골키퍼가 이제 이를 막아내려고 네, 박스 이제 그 근처까지 나왔는데 이게 또 실수를 통해서 네, 손흥민 선수에게 또 무주공산 네, 찬스가 나왔고 네, 손흥민은 뭐 침착하게 빈 골문에 에, 슈팅을 차 넣어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경기는 2-2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. 손흥민 선수의 득점 이후에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? 로버트슨 선수가 네, 또 강한 태클로 퇴장을 당했고 결국 경기는 2-1로 끝나고 말았네요. 네, 뭐 지금 경기 후에 여러 가지 또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또 들어보니까 뭐 특히 클럽 감독은 그 전반전에 나왔었죠. 그 해리케인 선수가 로버트슨 선수를 향한 그런 태클, 뭐 스터드를 향하면서 좀 강하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 이제 퇴장이 아닌 경고로 끝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만을 표시했고요. 반대로 이제 후반전엔 로버트슨이 그 에메르슨 로얄 선수를 향한 약간의 이제 보복성 태클, 이게 또 VAR 끝에 퇴장으로 연결이 됐잖아요. 네,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형평성 문제를 좀 클럽 감독은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제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 나선 네, 해리케인 선수는 뭐 퇴장 정도는 아니었고 뭐 경고로도 끝나는 게 네, 뭐 적절한 판정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. 네, 하지만 또 우리는 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네, 이날 손흥민 선수의 경기는 이제 토트넘 소속 300경기째를 치른 네, 손흥민이었는데요. 뭐 사실 이제 평소에는 리버풀의 살라, 그리고 마네, 뭐 이런 윙어들보다 어떻게 보면 또 약간 저평가받는 경향이 있는 손흥민이었잖아요. 하지만 이날만큼은 최고의 활약으로 두 선수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뭐 스피드면 스피드, 또 마무리면 마무리, 아니면 또 박스 안에서 동료에게 또 절묘한 어시스트를 또 해주는 이런 모습까지 정말 뭐 하나 빼놓을 수 없었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. 네, 그리고 또 경기 끝나고 중계 카메라가 역시나 네, 굉장히 이제 경기에서 거의 MOM급 활약을 했던 네, 손흥민 선수를 계속 따라다닐 정도로 이날 활약이 대단했는데요. 재밌었던 점은 이제 리버풀의 클럽 감독과 또 비교적 또 길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마지막엔 또 둘이 같이 또 박장대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, 눈길을 끌었네요. 아마 이제 독일 시절 분데스리가 시절부터 클럽 감독이 이끄는 팀을 상대로 네, 기록이 이제 18경기에서 뭐 18골을 넣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클럽 감독을 독일 시절부터 영국, 잉글랜드 무대까지 돌아와서 네, 계속적으로 이제 클럽 감독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
네, 클럽은 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손흥민이랑 또 주고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네요. 뭐 예를 들어서 뭐너 이렇게 골을 계속 넣을 거면 리버풀 와라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농담조로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이후에도 여러 선수들과 인사를 또 나누면서 굉장히 또 이제 인싸로서의 기질도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네요. 네, 이제 토트넘은 뭐 이날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 순위에서 뭐 7위에서 네, 아직 올라가진 못했죠. 이제 주중에 이제 또 컵대회가 있습니다. 주중에 지금 웨스트햄과의 EFL컵이죠. 네, 컵대회가 있는데 네, 한국 시간으로는 22일 수요일 4시 45분에 네, 토트넘 핫스퍼 홈구장에서 웨스트햄이랑 또 경기가 열리니까 네, 또 이날 또 손흥민 선수의 활약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저희는 그럼 이날 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